세계 인구 34%의 주식, 세계의 3대 곡물, 쌀. 쌀은 오래전부터 아시아 식생활의 중심적인 곡물이었습니다. 벼의 종류만 20여 종에 이르는 다양한 품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크게 대표적으로 자포니카와 인디카 정도로 나뉘는데, 간단하게 자포니카는 길이가 짧고 찰기가 있는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먹는 쌀입니다. 인디카의 경우 길이가 긴 형태에 찰기가 없는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지역의 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쌀을 재료로 한 음식이 많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면이나 빵, 샐러드 등으로 간편하게 식사를 해결하는 일이 많아져서 매년 쌀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쌀의 고급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에 불리지 않아도 되는 현미와 흑미, 특정 성분이 풍부한 쌀, 즉석에서 도정한 쌀, 발효된 쌀 등 계속해서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편의성과 맛이 중요해졌는데, 최근 일본에서는 밥 소믈리에라는 직업도 등장했습니다. 밥 소믈리에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중 하나는 쌀을 개인 취향에 따라 커피처럼 블렌딩한다고 합니다. 소비량과 다르게 오히려 쌀은 점점 힙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 라는 옛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듯, 때려야 뗄 수 없는 우리에겐 쌀이 가장 힙한 재료가 아닐까요? 오늘은 쌀을 이용한 간단한 요리들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한 번도 만들어본 적 없는 간단한 약식 만들기에 도전해봤습니다. 먼저 불린 찹쌀을 냄비에 넣고 물과 재료를 넣어주세요. 잘 섞은 다음 전기밥솥을 이용해 취사를 해주세요. 참기름을 살짝 넣고 잘 섞어주세요. 유산지나 포일을 깐 트레이에 넣고 모양을 잡아 식혀주세요. 다 식은 약밥은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시면 완성.
크랜베리가 들어있어서 상큼하니 좋네요. 여기에 시큼한 과일청을 곁들이면 조금 더 힙하게 먹을 수 있어요. 저는 유자청을 곁들여 먹었습니다. 생각보다 만들기 쉬워서 가끔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불린 흑미를 냄비에 넣고 밥 짓듯 지어주세요. 오렌지는 껍질을 벗겨 섹션을 떠주세요. 시커리는 적당한 크기로 자르고 방울토마토는 4등분 해주세요. 흑미는 물이 졸아들면 약한 불에서 뚜껑을 닫고 뜸을 들여주세요. 드레싱은 밀폐 용기에 올리브유와 식초를 넣고 흔들어주세요. 볼에 치커리, 오렌지, 방울토마토, 식힌 흑미를 넣고 잘 섞어주세요. 그리고 아몬드 슬라이스를 올려주시면 완성.